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대해 평가할 때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죠.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미국에서만 지내다가 8년 동안 일본과 한국에서 생활한 청년이 있습니다. 닮은 듯 너무 다른 일본과 한국. 직접 경험해본 미국 청년은 가까운 두 나라가 이만큼이나 다르다고 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과연 이 청년이 말하는 똥인 나라와 된장인 나라는 어느 쪽일까요? 오늘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엔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미국에서만 지냈었는데요. 일본 본사에서 5년, 한국 지사에서 3년 근무를 하게 된 파나소닉 사원입니다. 처음 일본에 가게 되었던 날이 떠오르네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니까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나 흘렀다니 신기할 따름이네요. 사실 일본은 미국에서도 익숙하게 간접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여행으로도 제품으로도 일본에 대한 경험은 간접적으로 가능했죠. 그래서 처음에 파나소닉 본사로 일본에서 근무를 결정하게 될 무렵에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의 5년의 생활은 그렇게 어려움이나 불편감은 없었어요. 비교할 나라가 미국밖에 없기도 하고 미국은 워낙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다 보니 불편한 점이 생겨도 그래 미국이 좋은 나라니까 정도로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지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는 일본에서의 생활들이 불편했던 게 맞구나 싶은 거죠. 그때는 그냥 미국이랑 일본만 비교할 뿐이었으니 당연히 내 나라가 편하지였다면 한국까지 경험을 해보고 나니 뭐야 일본 굉장히 불편한 나라였네? 싶은 점들이 꽤 있었어요. 일본 물론 좋죠. 매너도 좋고 깔끔한 곳도 많고요. 그런데 일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정말 진심인지 헷갈리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사고 싶을 만큼요. 리액션들도 다들 없고 조용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리액션도 크고 무언가 대화를 하거나 일상을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하는 포인트들이 많았어요. 사람 사는 곳이구나 싶은 점들 말이죠.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려면 오늘 하루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몇 가지 이야기해드리고 해요. 일본 본사와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포인트는 업무 환경적인 측면이었어요. 일본에서 사용하던 플로피 디스크를 한국 와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자 이거 굉장히 불편했던 거잖아? 싶더라고요. 본사인데 지사보다 굉장히 뒤처진 느낌이었죠. 그것뿐이겠어요? 인터넷 속도는 정말 천지 차이였어요. 한국의 관공서 속도와 일본의 관공서 속도는 천지 차이였죠. 한국의 전기가 차단되지 않는 이상 일본의 인터넷 속도는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또 그렇게 친절을 주장하는 일본은 시스템적으로 친절하지 않은 면들도 많아요. 얼굴은 웃으며 반겨주면 뭐합니까? 뭐 하나 서류를 받으러 찾아가 보잖아요? 아주 무한대기입니다. 일 처리가 너무 느리기 때문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제 순서는 오질 않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24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등본, 초본 같은 공공서류를 1분만 해도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같이 근무하던 한국인 직장 동료가 서류를 뽑아야 된다고 하길래 점심도 못 먹겠네 어떡하냐고 조퇴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가 동료가 크게 웃었거든. 그러고선 자리에서 바로 쓱 뽑아서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구나 싶었어요.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시스템을 해놓았다고? 싶었네요.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답답함을 느낄 것 같아요. 또 일본과 한국은 외국인을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일본은 외국인들과는 조금 단절된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배려 같은 건 찾아보기 어렵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 비교하면 월등하게 영어도 잘하고 실제로 영어를 가르치는 시스템도 한국이 훨씬 잘 되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냥 일만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쇼핑도 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런데도 일본과 한국은 차이가 있었죠. 한국은 옷도 저렴한 것부터 고급 제품까지 다양해요. 그리고 결제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게 티가 나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건구나 싶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일본은 옷 스타일들이 대체적으로 좀 여성적이고 사이즈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제일 불편한 점은 한국은 가격표에 있는 금액이 바로 결제하는 금액이라면 일본은 가격표에 소비세가 따로 붙어요. 그래서 결제할 때 계산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카드 결제 안 되는 곳도 많아요. 현금 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금을 챙겨 다녔는데 소비세가 붙다 보니 동전을 세가며 계산하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음식은 또 어떡해요? 한국은 외식 물가가 압도적으로 저렴해요. 저처럼 타국 생활을 하는 사람에겐 천국이죠.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식당과 카페가 줄지어 있고 또 얼마나 친절하신데요? 외국인인 걸 알면 말을 더 걸어오며 도와줄 건 없는지 계속 체크하시는 모습들에 많이 감동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사실 가볍게 먹기 위한 저렴한 음식을 찾는 것도 어렵고요. 양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걸 먹고 어떻게 살지? 일본 사람들은 하루에 7끼씩 나눠서 먹는 건가? 싶을 정도죠. 제가 또 카페를 좋아해서 자주 여가를 즐기곤 했는데 한국은 카페 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카페 거리가 있어요. 테마 카페 같은 곳도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고 3년의 시간 동안 카페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아직 못 가본 곳들도 많아요. 그런데 일본은 카페는 있지만 굉장히 지루해요. 그리고 대중교통은 또 어떡해요? 한국은 대중교통의 성지예요. 지하철과 버스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매우 편리해요. 일본에 비하면 정말 최신식에다가 요금도 저렴하죠. 아 물론 일본도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뭐랄까 낙후된 느낌이 강해요. 화장실도 사실 너무 불쾌하고요. 한국 화장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불 깔고 누워서 자도 될 만큼 청결하다고요. 일본 대중교통 시설들이 낙후된 거에 비해서 왜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지 궁금해서 당시 일본 본사 직장 동료에게 물었더니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이 웃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진 나면 어차피 또 무너질 텐데 세금 아껴야지. 그 말에 정말 놀랐답니다. 이게 일본의 사고 틀이구나 싶었네요. 사실 직접 생활해보기 전까진 외관상으로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헷갈렸었거든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 확연하게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특별히 여자들을 구분할 땐 더 그랬는데요. 저같이 차이를 잘 캐치하지 못하는 남자여도 단번에 알 수 있는 차이이죠. 한국은 화장 기술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화장품도 저렴한데 좋은 게 정말 많았고 그런 월등한 화장 기술은 과한 스타일이 아니라 한 듯 안 한 듯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메이크업이고요. 그에 비해 일본은 정말 웃음 먼저 나와요. 약간 나는 인형이고 싶어라는 문장이 자꾸 귓가에 맴도는 느낌이랄까요. 인형처럼 보이려고 애쓴 화장법을 사용해요. 그래서인지 좀 부자연스러운 스타일들이 많이 보여요. 일본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땐 한국 여자들은 다들 화장을 안 하는데 이렇게 예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 듯 안 한 듯 한 화장이 더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죠. 그게 화장을 안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란 거라는 걸. 한국 화장품 중엔 정말 좋은 게 많아서 미국으로 자주 사서 보내기도 했고 처음엔 부모님 것만 사서 보냈는데 소문이 나서 더 부탁이 들어왔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했네요. 이쯤 되니 느낌이 오시죠? 일본과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니 된장은 역시 한국이었고 똥은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할게요. 한국은 참 따뜻한 나라예요.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죠. 단체로 하는 활동들이 많았어요.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는 워낙에 일본이 혼자 하려는 문화가 강해서 모르는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하질 않다 보니 처음엔 저는 너무 외롭고 좀 소외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죠. 궁금해해주고 일상을 물어주고 물었던 이야기는 꼭 다음에 기억했다가 하나씩 챙겨주곤 그랬죠.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모임에 데리고 가게 되면 아주 화를 크게 내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V 여배우를 데리고 갔다면 어땠을까라고 말이죠. 일본이 또 워낙 그런 쪽에는 빠르잖아요. 아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며 숙박비를 서로 내려고 하겠죠. 동전을 세어가면서 말이죠. 아무튼 너무 똥처럼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두 나라를 연달아 경험을 해보니 똥 같은 점이 두드러졌어요. 미국도 멋진 나라지만 한국은 더 매력적인 나라예요. 일본과 가깝기도 하고 일본보다 땅이 좁기도 해서 사실 더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았던 거죠. 두 나라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 100억을 줄 테니 일본에서 살래? 라고 물었을 때 100억도 참 좋지만 한국이 더 좋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세먼지가 한국이 더 심한데 왜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냐고 묻는 질문엔 저 멀리 선명하게 보이는 후지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낙후된 전철에 내 몸이 언제 갇힐지 모르는데 100억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보장될지 모르는 나라가 일본이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았네요. 아무튼 한국과 일본은 같은 듯 했으나 매우 다른 나라였네요. 사실 일본 본사에서 직장 생활을 먼저 해서 다행이었던 거죠. 한국에서 먼저 했더라면 일본에서 1년도 못 지냈을 거예요. 불편하고 불쾌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테니 말이죠. 지금도 일본 본사로 다시 가라고 하면 갈 마음이 안 들거든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함께했던 동료들, 그리고 자주 갔던 식당 사장님, 카페 사장님, 지하철에 비슷한 시간에 마주치던 사람들 떠오르는 얼굴들이 많아요. 낯선 땅에서 참 많이 웃으며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연을 한국 분들이 보신다면 꼭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다양한 해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가격표 정말 불편해. 그 소비세가 뭐길래 매번 계산할 때마다 수학시험을 보는 기분. 그걸 왜 그렇게 따로 해서 파는 건지 모르겠고, 요즘 같은 세상에 카드 결제 안 되는 건 진짜 너무하지. 핸드폰 하나로도 결제가 되게끔 바뀌는데 말이야.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 무슨 기사식당? 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매일 다른 반찬들이 한상 차림으로 내 앞에 펼쳐져. 이 광경은 파리 에펠탑보다 아름다워. 그 맛은 세계문화유산 급이지.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던데 힘이 날 수밖에 없어. 저렴한데 배부르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쉽게 할 수 있거든. 나도 두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흡연 문제였어. 한국은 실내 흡연은 무조건적으로 금하게 되어 있고, 사실 곳곳에 금연 장소보다 흡연 장소를 분리해서 둘 정도로 대부분의 공간이 금연 공간이야. 그런데 일본은 고급 식당 실내에서 흡연이 가능했던 거지. 은근하게 이기적인데 불편한 불쾌함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야. 일본은 집들이 예뻐서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겨울에 얼마나 춥던지 난방이 너무 안 되어 있어. 그런데 한국은 온돌 같은 난방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무릎관절염 예방을 위해 코타츠가 생겼던 거래. 한국은 그런 거 없어도 괜찮은데 말이야. 똥과 된장은 사람의 취향으로 인해 이것은 똥, 이것은 된장이다 라고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분명하게 맛을 보며 경험해본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세상을 보는 눈, 어쩌면 직접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진짜를 잘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